장 교수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왜 거기서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도 밝혀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딸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도 청문회에서 분명히 받았다라고 조 장관이 밝혔는데 검찰 수사 결과 정기심 교수의 PC에서 직인 따로 잘라놓은 파일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로 딸 표창장 내용 정 교수가 친 내용 조각조각 상장들 이거 다 나왔잖아요. 조금 이따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키스트에서 인턴 활동한 것도 청문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딸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다. 근데 이마저도 이건 아닌 걸로 키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국 장관이 그 본인이 쓰던 PC에서 인턴 증명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법적으로 법적인 검토까지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일과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모든 게 나하고 직접 관련이 있었던 건 없었어요. 예. 그랬기 때문에 다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. 심지어는 아버지가 운동학원에 이사로 등재해 놓은 것마저도 나는 잘 모른다 아버지가 한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이거 PC에 관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조국 장관 본인과 연관될 수도 있는 의혹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긴급하게 해명 자료를 내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아요. 예. 그전까지는 아내가 했고 동생이 했고 오촌 조카가 했지만 이 건은 어쩌면 조국 장관 직접 관련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서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.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사실은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예.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된 이후에는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. 해명도 안 하고 반박도 안 하고. 어떤 질문을 해도 그냥 묵묵부답이었고 오히려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들만 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도 사실은 조금 전 의아하게 봤고 쓴 멘트가 허위 보도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. 과장 보도라는 말이 있었어요. 과장 보도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게 뭐 증명이 위주가 되느냐 어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명백한 허위라면 허위 보도라는 표현을 적시하셨어도 됐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단순한 과장 보도라는 건 조금 뭔가 부풀려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번에 지금 PC에서 그 장씨 그러니까 조국 딸의 같이 한영역을 다녔던 장 씨의 그 인턴십 증명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본인도 적절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어떻게도 해명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. 그리고 뭐 당장 그 화살을 조국 장관에 겨냥을 해서 그럼 이게 한인사업센터장도 발급한 게 아니라 또 검찰 조사에서 모든 서울대 법대쪽 관계자들이 다 발급해준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. 그럼 누가 발급했어요? 조국 장관도 본인이 발급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. 예. 근데 나왔어요, PC에서. 누가 발표한 거야?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예를 들어서 위조를 한 거예요? 예를 들어 뭐 조국 장관의 어떤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뭘 넣어서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가능하다고 쳐요. 다 정경심 교수가 혼자 했다고 쳐요. 근데 만에 하나 또 그것도 부인을 한다면 이거는 예전에 뭐 연예인이 내 몸에서 마약이 검출됐는데 나도 내 몸에서 이게 왜 나왔는지 이거랑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. 예. 지금부터는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해명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과장 보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해명보다 못한 답일 수 있거든요. 해명보다 못한 답이다. 그렇죠. 오히려 그 박영수 의원님 말씀처럼 무언가로 이렇게 많은 의혹이 나와 있고 지금 입장은 저는 왜 자꾸 안타까운 자의 표정을 짓냐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원래 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라고 차치할 수 있어요. 외면할 수 있어요. 네. 외면하면 안 되지만 정치인들은 외면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상황은 지지하던 사람들까지도 의혹을 갖고 혹은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그래 내가 좀 더 지지를 할 텐데 세게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이탈층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럴 때일수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. 과장 보도라는 말 이전에 그래요. 사실은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예요. 그런데 과장 보도가 되고 있어요. 혹은 허위 보도가 되고 있으니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라고 할 때 지지자들이 맞아요라고 같이 외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막연해요. 이건 맞아요라고 외칠 수 없다. 그렇죠. 나와 있는 거. 심지어 장 씨 아들이 그랬잖아요. 나 안 다녔다. 다녔다. 다싸밖에 안 다녔는데 사실상 저 인턴십 허위로 받은 거 맞습니다. 그 인턴십 누가 줬냐? 모르겠는데요. 조국 장관 딸이 갖다 줬어요.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어떻게 할 거냐? 그러면 그 당시 순수했던 고등학생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아서 그 생각까지 네. 들거든요. 거기다 아무런 해명 없이 과장 보도다, 법적인 조치하겠다. 전 이 부분은 조금 경솔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. 예.